네, 진짜 생방 매불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 2부를 좀 많이. 네, 야, 잠깐만요. 저 잡담 좀 하지 마시고. 네, 네. 아, 이분들이 네. 확 내려놓고 네. 아 털어주면 재밌어. 아 재밌다니까. 이분들.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다. 쉽지 않아. 한 명은 너무 내려놔서 문제인데. 아 다른 한 분이 여기 내려놔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목요일 현진영 데이니까 현진영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현진영. 그 잘 나가던 현진영이 이 코너 하나를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와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옛날에 정말 잘 나갔거든요. 현진영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진영 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 주 동안 기다리셨죠? 현진영 대의에 우리 현진영님이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전설이죠. 아, 네. 이분 레전드 오브 레전드. 네. 네. 우리 현진영 오셨나? 씨보다도 한참 네. 선배님이시고 더 레전드. 네, 이분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되냐. 우리나라의 댄스 뮤직을 판도를 바꾸신 레전드. 아이씨. 야, 기운 쫙 빼네. 아, 기운을 쫙 빼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요거는 살려줘야지. 아, 요거 살려줘? 왜냐면 아, 형 손님이니까. 알았어. 어. 댄스 뮤직의 황태자! 황태자! 박남정! 박남정! 네, 안녕하세요. 박남정입니다. 네. 아, 박남정 선생님. 아, 네. 네. 아, 사실 여기가 뭐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아, 뭐 이런 요즘 그 트렌드가 있으니까. 네. 어, 한번. 다른 곳에도 한번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어, 좀 어려워 보이는 데였고, 그냥 잠깐 빌렸었는 데라, 아. 어, 좀 분위기가 여기하고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죠. 여기는 네. 팟캐스트 순위 1위에요. 네. 박남정 씨 이렇게 기력 없이 할 거면 가세요. 아니 언제적 박남정이야. 아 여기서도 뭐 대우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목소리를 아니, 좀 힘있게 해주셔야지. 이제 서서히 이제 아 서서히 올립니까? 적응하는 아, 상황이죠. 아니 근데 형님은 네. 진짜 늙지를 않으시네. 똑같아. 내가 어렸을 때 열광했던 아, 박남정이랑 아, 지금 네. 박남정이랑 얼굴도 똑같고 몸매 네. 체형도 똑같고 다 똑같아. 목소리 힘만 없고. 아 목소리 힘만 약간 기력이 떨어졌어. 네.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형님은 진짜 또 높게 평가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였고 그렇죠. 그리고 댄스를 활짝 처음에 문을 여신 분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댄스 뮤직의 어떤 그 새 장을 여신 그렇죠. 그전에 진짜 없었나 보다. 아예 없었죠. 없지.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배우 중에 트위스트 김인가 아, 네. 그 선배님 계셨고 아. 또 김추자 선배님 김한선 씨보다는 아 오빠지 김한선 씨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저보다 한참 선배죠. 아 선배니까? 아 거봐. 아 그럼 댄스는 그쪽에서 열었는데요? 아 제가, 그래도 제가 제대... 제가 열었다 그랬나요? 널 그리면은 89년. 그렇죠. 89년으로 그러면 넘어가 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네. 어디서 났어요? 자, 이거 누구 어디서 났어? 예,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 아, 저희가 그래. 불법 다운이 습관화 돼가지고. 아, 형, 죄송. 화내지 마. 어, 형님. 요것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형님. 하! 너 아, 그리며 예. 여러분 함께! 아, 예. 즐겨보겠습니다. 89년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슈퍼스타. 현진영. 박남정과 함께 현진영. 이거 근데 내 말을 하도 오랜만에 들어서 아 잔소리 많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샤워할 아래 아 도시에 가로등 웃음 지을 때 오. 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기는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 저 제가 하라고 때 하세요. 아, 내 마음이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현진영과 제리한테 현진영 꺼져. 아 박남정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박남정이 춤을 춥니다. 어딘가 들리는 휘파람 소리. 아 깜짝 까먹었어 내가. 야, 진짜. 아, 이게 원래 원곡은 여기서 반음이 올라가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